안녕하세요. 민가든. 처음 뵙겠습니다. 포커풀 뷰티 유튜버 프로맨입니다. 땡. 왜? 처음 안 보잖아. 아, 네. 두 번째 뵙겠습니다. 포커풀 뷰티 유튜버 프로맨입니다. 아, 오늘 저희가 프로맨님이 소개하는 메이크업 인생템 이런 영상을 찍었고요. 오늘은 꿀피부 언니가 소개하는 클렌징 루틴을 소개할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메이크업도 정말 중요하지만 피부관리, 스킨케어법이 정말 중요해요. 저는 특히 스킨케어법에서도 자기 전에 바르는 스킨 로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클렌징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 이제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영상이 스킨케어 루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렸던 게 클렌징 루틴을 소개해달라는 영상이 많아서 오늘은 프로햇님과 같이 이 메이크업을 같이 지어보면서 어떻게 클렌징을 하면 피부가 좋을 수 있는지 그런 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 거예요. 오늘 제가 소개하는 클렌징 루틴법에는 약간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가 많으신 분들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름철이 끝나긴 하지만 아직도 정말 무더운 여름철이잖아요. 그때 유분이 올라오는 그거를 좀 잡아줄 수 있는 클렌징 루틴법을 소개할 겁니다. 정말 저의 인생템 꿀팁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영상이 될 거예요. 놓치지 마십시오. 프로맨님의 피부 고민은 뭐예요? 저는 진짜 저도 클렌징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건, 근데 저는 기초 제품까지 중요하다고 느끼는데 어쨌든 피부 결이 약간 조금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피부결 정말 매끈할 때가 있고 안 그럴 때가 있고, 그래서 그럴 때면 이제 모공 브러쉬를 이용해서 저는 클렌징을 해줄 때도 있고, 그래서 모공도 조금 고민이기도 하고, 모공이 그러다 보니까 아마 모공에 대해서 약간 좀 깨끗하게 클렌징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자주 쓰는 머리띠죠. 프로맨님에게 한번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머리 커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대만 귀여운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봤었나요? 클렌징 루틴의 첫 번째 제품 DHC 이거 오일 클렌징인데요. 이거 제가 한 고등학교 끝날 때 대학교 초 때 되게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써본 적 있으세요? 근데 DHC가 여러 개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일본 제품이긴 한데 딥클렌징 오일이라고 해서 되게 유명해졌던 게 이제 노란 색깔 오일이잖아요. 이걸로 클렌징 할 때 마사지를 해주시면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가 빠진다고 해서 되게 유명했던 제품이에요. 근데 정말 크고, 그런 블랙헤드를 뺄 수는 없지만 이걸 매일매일 사용하고 또 이제 클렌징 꼼꼼히 하시다 보면 약간 노폐물이 쌓이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저는 벌써 이만큼 사용을 했어요. 이거는 한 두세 개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클렌징도 매일매일 같은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아 진짜? 네, 피부 타입, 그러니까 피부 고민에 따라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사용할 때는 정말 진한 메이크업을 했고, 또 아침부터 밤까지 메이크업을 한 시간이 오래 지속됐을 때 하는 클렌징법이에요. 저한테 진짜 지금 정말 절실한 클렌징 제품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냐면요, 이게 되게 잘 흘러요. 오일이라서 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를 가지고 코 먼저 중심으로 해서 마사지 겸 클렌징 한번 해주세요. 코 중심으로? 네. 아이 메이크업은 언제 지우나요? 아이 메이크업도 이걸로 같이 지우시면 되는데 먼저 이거는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를 빼는 게 되게 좋아서 클렌징을, 저는 이거 되게 듬뿍듬뿍 묻혀서 클렌징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이거 하시다 이렇게 계속 문질다 보면 뭔가 이렇게 이물질 같은 게 나와요. 각질이 같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런 피지가 같이 뭉쳐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걸 사용하면은 각질이나 뭔가 그 만져지는 게 있더라고요. 깨끗해서 둥근 게 만져져서 약간 느낌이야. 뭔가 느낌이 되게 까끌까끌한 게 이렇게 느껴져요. 오! 진짜 신기하다. 블랙헤드나 피지가 많은 부분, 코 부분 같은 경우는 이걸 충분히 많이 써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되게 단점이,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옷 같은 거 꼭 다 좀 나시 같은 거 입고 완전 진짜 땅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팁이 나갑니다. 저는 이렇게 오일 클렌징을 하고서는 저만의 팁, 이거 오늘 프로미님한테 선물해드릴 건데요. 아무 미스트나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클렌징 오일로만 지금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미스트를 가지고 눈 감아주세요. 이렇게 미스트를 사용해 준 다음에 한 번 더 러빙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딥 클렌징도 되고 바로 물로 씻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좋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 이민정 세안법이라고도 유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딥 클렌징 할 때 이렇게 클렌징 오일을 사용한 다음에 미스트를 한 번 더 뿌려준 뒤 그다음에 러빙을 해서 1차 세안을 맞춰주고 있어요. 그 클렌징 오일 쓸 때 이제 물로 중화 작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미스트는 조금 고르게 얼굴 전체에 수분이 펴지니까 그런 점에서 좀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성분에서 좋은 성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한 번 더 흡수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마치고 물로 세안을 하시고 오시겠습니다. 물로 세안하고 올게요. 이렇게 지금 1차 세안을 하고 오셨는데요. 어떤 느낌이세요? 사실 세안할 때는 뭐 이렇게 뭐가 만져진다는 느낌은 잘 없었거든요. 근데 아까 러빙할 때는 정말 진짜로 뭐가 만져지기도 하고 이제 뭐가 만져지는 게 저는 아이 메이크업을 진하게 하기 때문에 아이 요 알갱이들이 만져질 때는 있거든요. 근데 여기만 했을 때 뭐가 만져진다는 게 조금 놀랍기는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품을 사용할게요. 짜잔! 짜잔! 이건 진짜 강추템. 이거는 정말 다 사세요. 근데 이게 저희가 한국 호갱이라고 하죠. 외국에서는 되게 싸게 파는데 한국에서 정말 비싸게 팔아서 거의 구매대행으로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 파리 갔을 때 몽주 약국에서 정말 저렴하게 가지고 왔거든요. 두 개 사올 걸 후회를 하고 있어요. BC 젤 클렌저인데요. 일단 BC 같은 경우에는 예민한 피부, 뭐 아토피 피부이신 분들이 사용할 만큼 정말 순한 제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스킨케어 루틴 할 때 BC 제품을 많이 소개했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요즘에도 정말 쓰고 있는 BC 제품 중에 제일 추천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건 진짜 꼭꼭 사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클렌징을 할 때 보통 오일 클렌징을 쓰는 이유가 딥 클렌징을 위해서잖아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물기를 안 썼을 때는 오일이나 젤 같은 제형이라서 클렌징을 정말 말끔하게 지워주고 그다음에 물이 섞이면 이제 폼 클렌징으로 변신을 해요. 그리고 저는 귀찮을 때, 그러니까 거의 평소에는 이거 하나만 클렌징으로 쓰고 있어요. 이걸로 다 지워져요? 네. 그래서 한번 프로맨님 같은 경우는 지금 섀도우, 그러니까 화장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라서 섀도우가 진하잖아요. 이걸로 과연 지워질까? 한번 그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네. 제가 1차적으로 지금 많이 못생겨졌는데 또 못생겨진다고 놀라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용했을 때는 어때요? 젤 같은 느낌이죠? 네, 근데 젤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클렌징이 정말 잘 지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순한 제품인데도 클렌징력도 정말 좋고 그다음에 오일 클렌징, 젤 클렌저로 썼다가 물만 닿으면 또 폼 클렌징으로 변하니까 좀 화장을 너무 진하지 않게 하거나 편하게 클렌징을 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진짜 강추예요. 왜냐면 메이크업도 정말 잘 지워지거든요. 클렌징 마스카라를 했는데 이것도 조금 녹아드는 지금 느낌이에요. 되게 속눈썹이 부드러워지고 있어요. 이걸 사용해서 클렌징을 하시고 오셨는데요. 근데 얼굴에도 감이 나는 것 같아요. 어땠는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이렇게 눈이 없어지는 남의 채널에 정말 죄송한데 자, 제 느낌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화장을 진짜 진하게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키스미라고 했죠. 진짜 다 지워졌어요. 정말 마스카라 진짜 다 지워졌어. 원래 사실 전 키스미 안 쓰는 이유가 키스미 같은 경우는 키스미 그러니까 마스카라 클렌징 이게 따로 있잖아요. 클렌저 따로 있죠. 그거 사용하지 않으면 솔직히 진짜 안 지워지거든요. 맞아, 맞아. 눈가에 되게 자극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뭐지? 러빙을 진짜 많이 해야 이제 클렌징 오일의 경우 조금 지워지는데 제가 쓰는 거는 그래도 좀 지워지긴 하거든요. 근데 얘는 오일도 아닌데 약간 젤 타입이면서 잘 지워지고 또 향이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얘는. 그리고 일단 성분이 착해요, BC 같은 경우는. 그래서 부드러워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클렌징 하는데 코에 광 나신 거 보이시나요? 광이 나나요? 네. 제가 이거 쓰시라고 추천드리는 이유가 일단 성분도 괜찮고 피부 예민하신 분들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클렌징력이 정말 좋아요. 사실 순하다고 아벤느 클렌징 워터 이런 거 제품은 되게 순한데 클렌징 잘 안 되거든요. 근데 클렌징도 정말 뛰어나고 그 다음에 두 가지의 제품을 한 가지로 섞어놔서 또 빨리 클렌징을 끝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건 강추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 이렇게 클렌징을 했어요. 그다음 제가 꼭 마지막으로 잊지 않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 번째로 정말 추천하는 클렌징 루틴법 중 하나인데 이거는 제가 여기에서 소개하려고 일부러 안 썼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다 썼는데 이걸 빨리 꺼내야 되는데 그러면 제품이 망가지기 때문에 일부러 안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지금 피지가 많이 올라온 편이거든요. 정말 이것도 강추템이에요. 왜 제가 이렇게 보관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냐면 이게 아무래도 핸드메이드 제품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짧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살 때 큰 한 덩어리로 구매를 했고 이게 금방 물러지기 때문에 3-4등분으로 나눠서 냉장고에 따로 보관을 했었고요. 쓸 때마다 이 정도 크기로 잘라서 이제 화장실에서 사용을 했는데 이 제품은 러쉬의 콜페이스라는 비누예요. 근데 숯으로 만들어진 비누고 특히 지성 피부나 피지가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정말 정말 좋고요. 근데 좀 짜증나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거를 영국에서 직접 구매를 했는데요. 되게 어이없게 한국의 반 가격이에요. 그니까 제가 이거 3개인가 4개를 샀었는데 다 한국에서 파는 가격에 다 반값에 판매하고 있어요. 진짜 영국이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더 비싼데도. 아 진짜 너 한국이 호갱인가요? 한국이 호갱인가요? 정말 짜증납니다. 너무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러시아에서 구매할 때 영국 직구 해서 사시는 게 아마 좀 더 싸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계속해서 사용할 예정이고요. 지성 피부랑 그다음에 피지가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이 사용하시기 정말 좋아요. 근데 이게 눈에 들어가면 진짜 아프거든요. 그래서 눈을 꼭 감고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거를 쓰고서 제가 달라진 점을 말씀드리자면 이거를 쓸 때랑 안 쓸 때랑 정말 많이 차이가 나는 게 특히 여름철에는 유분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특히 T존 부분에 피지가 많이 올라오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를 마무리 세안 때 한번 사용을 하시면 다음날 메이크업을 하고 완전 확실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다음날 올라오는 유분이 훨씬 적어져요. 오, 근데 저 여기서 궁금한 게요. 아까 오일도 쓰고 지금 젤 클렌징 쓰고 이거 비누까지 쓰면 좀 건조해지진 않나요? 근데 이거 쓰시고 지금 아시겠지만 이게 건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바로 스킨케어를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심하게 건조하지 않아서 이건 건조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저는 사실 이거를 매일 사용을 안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진한 화장을 했다던가 딥클렌징이 필요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는 두 가지는 거의 매일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마무리 클렌징으로 이거를 물로 이렇게 금방 물러지기 때문에 클렌징 거품을 내면은 회색 관리 나와요. 이게 숯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거품이 나오는데 근데 거품 입자가 되게 거칠어요. 여기 안에 있는 숯 알갱이들이 함께 나와서 약간 스크럽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모공 브러쉬예요. 브러쉬와 함께 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이것도 특히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가 많으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아요. 클렌징이 정말 정말 매일매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게 따로 피부과를 가지 않았고 그리고 요즘에 정말 많이 하는 그 아쿠아필이라고 하죠. 피지를 뽑아내는 그런 피부과에서 하는 시술이에요. 이런 게 없이도 좀 모공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뒤에는 여드름을 짤 수 있는 이런 게 달려있고 앞에는 브러쉬가 달려있는데 제가 사실은 그 진동 클렌저 프로엔딩도 제가 선물을 해드렸었고 진동 클렌저를 집에 두 개나 가지고 있는데도 사실 이렇게 이마 사이에 좁쌀 여드름이 많이 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데 좁쌀 여드름이 좀 나거든요. 이게 클렌징이 잘 안 될 때가 많은데 이렇게 작은 모공 브러쉬를 사용해서 꼼꼼하게 해주시면
조금 피지랑 그런 게 감소되면서 독살려드림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실 수 있어요. 좀 건조하다는 느낌 받고 뽀드득뽀드득한 느낌이라서 저는 딥클렌징 되는 느낌이고 유분이 많이 올라올 때 특히 여름철에 쓰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쓰시고 보세요. 네. 이렇게 클렌징만 해도 피부과를 덜 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가장 매일매일 하는 게 클렌징이잖아요. 그래서 클렌징을 정말 꼼꼼하고 열심히 해주시면 꿀피부? 저 곧 꿀피부를 얻을 수 있답니다. 제가 곧 3탄을 가지고 올 거예요. 3탄은 좀 기초 케어와 그 다음에 팩 같은 거를 소개하려고 해요. 그때는 모공이랑 트러블 있는 피부에 좋은 팁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럼 우리 프론 혜님과 같이 소개한 꿀피부 언니의 클렌징 루틴 시청해주시고 꿀팁을 얻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그리고 댓글을 꼭 남겨주세요. 다음 그 다음에 프론 혜님과는 같이 프론 혜님이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클렌징보다는 메이크업 쪽에 조금 더 관심이 많아서 민가드님과 함께 제가 애정하는 인생템 세 가지 메이크업 편 영상을 찍었어요. 그 영상이 혹시 궁금하시다면 링크를 타고 제 채널로 많이 와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민낯이라 미안해요. 안녕.